안녕하세요.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는지요? 지금 이 시간부터 사랑의 콘서트 시작을 하는데요. 찬양가수 박은희 집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랑의 콘서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 시간을 가졌는데, 개나리꽃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물이 소생하는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그 만발한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드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인 선교회에서 활약을 하시고 우리 찬양가수 양정순 집사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순 집사님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잘 계셨는지요? 네, 하나님 은혜로 네. 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역도 많이 하시고. 아, 사역은 뭐. 네. 오사리 기도원도 또 네, 네, 전속을 네, 하시고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고 늘 보면 얼굴도 이쁘시고 아, 또 피아노도 잘 치시고 그전에 피아노 학원도 하셨다 그러죠? 아, 뭐 그런 것까지. 그리고 남편분도 굉장히 알려주신 분인데 네. 한번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지만서도 네. 네. 제가 우리 양선순 집사님한테 딱 반했어요. 아, 뭐에 또 반했어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아, 예.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자주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되는 한은 네. 네. 좀 쓰임 받을 때 어찌됐든 열심히 네. 충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충성하는 자는 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찬양 드릴 곡은 어떤 네. 곡이죠? 내 기도 들어주소서. 아, 내 기도 네. 들어주소서. 예. 우리 저기 양정순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었는데 네. 네. 지금 현재로는 어찌됐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네. 네, 영육관에 강건함으로 네. 찬양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뭐 1대1로 전도는 많이 못하지만 네. 찬양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네. 네. 조금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첫째는 그거고, 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네.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가정에 네. 남편을 네. 잘 섬기고, 네. 네. 또 자녀를 잘 양육해서 또 본을 보이시면서 또 주의 일도 해야 빛이 더 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조은영 목사님 워십으로 늘 충성하시는데요.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늘 이렇게 워십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계신데 워십 팀도 제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혼자 오셨는데 어떻게 또 그 농업 쪽에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농업과 네. 또 수련원, 네. 기도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저는 모리학교에 전라북도에 청자로 에 있는 모리아교회와 모리아 수양관을 운영하고 네. 있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일의 농원을 네. 오디뽕 전문을 하고 있어요. 오디뽕이요? 오디뽕. 네. 오디뽕. 네. 오디면 그 나무에 열매. 예, 예. 그 오디만 따먹고 그러는데 그게 몸에 어디에 좋다고 그러죠? 사케오가 네. 주님을 기다릴 때 아, 뽕나무 위에 가서 네. 몸을 따먹으면서 주님을 아, 기다리잖아요. 그게 그거 보시니까? 예, 예. 네. 그거를 지금 재배를 하시나요? 예, 저희는 특수 네. 농작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바쁘시게 다니시는데 언제 또 교회를 또 보시는지요? 네, 저희 장로님이 이제 아. 농가는 하시고 저는 이제 선교로 이제 네. 다니고 있고 아유, 장로님은 진상에. 열심히 벌어서 저 뒷바라지 해주시고 아유 너무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부럽네요. 행복이 넘칩니다. 예, 그냥 빵빵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그냥 다 받쳐주시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지. 아멘입니다. 네.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네. 그 힘들었던 일도 있으셨는지. 아, 힘들었던 일이라면 네. 진짜 누구나 다 이 고난의 네. 삶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별빛을 이제 빛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네.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네. 할 수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워십을 하시게 되셨는지 아 제가요 어느 날 이제 그 저보고 어떤 선생님 우리 저희 맨 처음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내 손을 탁탁 치면서 네. 다른 사람은 다 율동해도 나는 율동을 못한다고 아주 한 열댓 명 있는데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네. 세계적인 하나님 탤런트죠. 세계적인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사로.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또 목사님 되셨는지. 아, 제가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요. 사실 목사 한 수밖에가 참 어려웠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선미 선교사가, 전도사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목사 한 수를 앞에 두고 제가 막 거절을 했더니, 상반신이 마비되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미세한 음성, 네.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께서 만약에 아니 그 전도사님이 만약에 목사 안수를 안 받는다면 이 시간부터 몸이 굳어져서 장애를 입을 거다 그렇게.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네. 그 소리를 제가 참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전도사 말을 이걸 순종할까 말까 하다가 네. 옷이 없어서 사실 목사 안수로 못 받을 뻔했어요. 네. 가운이 없어서. 근데 그때는 어려우셨군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네.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안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네. 밤 8시에 어느 집사님이 그 서점을 하세요. 네. 그 이제 그 동암에 있는 그 에베네스 서점이고 그분이 이은지 퇴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다고 혹시 못 맞췄느냐 묻더라고 해서 아니 못 맞췄다고 빌릴 데도 없어서 목사님을 네. 못 받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수련원과 기도원을 하시는데 그건 언제쯤 시작하셨는지요? 아 작년 6월 날 헌당 네.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당연히 오셔야 돼. 이렇게 미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실 줄은 몰랐고 참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세요. 네. 우리 집사님 오신다면 제가 우리 경찰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좀 하시면은 감사하겠는데요. 네, 경찰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희 1인 농원을 오십시오. 저 경찰 방송 그 시청 잘하시면 저희가 그냥 무료로 숙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무료로 다 드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예,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워십 좀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곡이 어떤 곡입니까? 제가 이게 그 맨 처음에 워십을 배웠을 때 이 찬양을 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네. 제가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아주 마를 수가 없이 흘려서 하나님 내 눈물 좀 막아주면 안 돼요 하고 사정했던 했었는데 이 찬양 일등에 제가 깊이 네, 제목이 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내 영혼 그윽히 아 찬송가 네, 네. 그럼 워십을 내 영혼이 그윽한 깊은 곳에 네. 네 평화가 넘칩니다 아 네 워십 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잠깐. 한 50곡이 한 몇 곡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곡이 한 5, 60곡은 네. 음악과 함께 5, 60곡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여기 자주 좀 나오시고 팀들하고도 같이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실 때까지 네, 자리 앉아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기타를 그래서 제가 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곡은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우리가 저기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제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오로지 감사와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주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번에는 다시 우리 양정순 집사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동의 찬양을 늘 불러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타 하나로 좀 솜씨도 부족한 가운데 네. 또 음악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해서 아이고, 마이크가 막 내려가는데 정말 열심히 올리시면서 생방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저요. 네. 아유 제가 그래도 양정순 집사님 따라가기는 참 아유 참 부러워요. 저 교만해집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가창력이 그렇게 집사님도 연습으로 이렇게 좀 하세요? 아 연습은 그냥 집에서 네, 네. 네 집에서 그 찬양집도 지금 몇 집까지 나오셨나요? 지금 현재로는 4집까지 남아있는데요. 네 그럼 뭐 새로운 곡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좀 네. 하셔야 되는데 네, 기도를 네. 서로 해주면서 아니 저도 1집밖에 없어요. 이제 2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순종을 좀 못해가지고 참 지금 후회가 됩니다.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데 맨날 순종을 안 해가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걸 알면은 네. 알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싹싹 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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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 길은 하나요. 네. 그죠. 말씀 네. 순종하는 길밖에 네.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빠른 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당 못할 고난. 아 제목이 감당 못할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와. 네, 예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마이크를 좀 바꿔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굶겨지 않네. 여호와의 지도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 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이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항상 기뻐하리라. 복이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젊어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좀 이 프로에 좀 자주 좀 나오세요. 너무나 매력적인 우리 찬양 가수 양정순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하실까 부러워요.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워십을 해주신 조은영 목사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찬양 유익풀에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주 오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 자리에 잘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너무나 저 망설였거든요. 사실 네. 아, 왜? 코를 받고 네. 아, 이게 아, 네. 왜 망설 부족한데 또 이렇게 네. 귀한 자리에 잘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조금 네. 좀 두려웠었는데 조금까지도 네. 엄청 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요 많이 부러지시네요. 너무나 얼굴도 이쁘시고 그냥 옷도 멋있지만 또 이렇게 워십도 잘하시는데 네. 제가 왜 또 이 자리에 또 제가 불렀냐면 찬양을 좀 듣고 싶어서. 근데 저보고 그래요. 저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찬양을 제일 못한다고. 아니 애교로 제가 봐드릴게요. 아 그래요? 무용도 잘했는데 거기다 찬양까지 잘하면 찬양 가수들이 밥 굶어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못해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네. 부르실 찬양이 네. 어떤 곡이죠? 아 제가 평소에 네. 그 이 생명나무 하루에 10번씩 네. 듣습니다. 네. 듣고 있고 네. 또 이게 내 삶인 것 같고 해서 네. 이 곡이 생명나무는 예. 장옥조 우리 제목자 예. 유명하신 예. 구멍나무 불렀던 얼마 전에 그 장옥조 네. 목사님하고 네. 아세요? 네. 장경동 목사님하고 같이 십도섬에 네. 네. 사역하고 왔어요. 어휴 세상에 예. 아주 저는 그 그분이 이렇게 작곡 멋있는 작곡을 네. 했는지만 몰랐는데 그분이 하셨는데 즉석에서 목사님 되셨죠? 예. 한번 뵀어요. 한번 좀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네. 오세요. 너무나 그래야지 저도 한번 더 출연할 거예요. 예. 네. 귀한 분들이라 오실 분들이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 네. 우리 조은영 목사님 은혜로서 네.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 반주에는 우리 양정순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순간도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소서.